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이번 여행 중 토스카나주에서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일주일, 시에나에서 일주일, 그리고 요즘은 사진 촬영을 위해 피렌체 지역에서 일주일을 아그리 뚜리스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그리 뚜리스모란 이탈리아식 농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을 의미하는 아그리와 관광을 의미하는 뚜리스모가 합쳐진 관광 농업이라는 뜻입니다. 숙소의 구조는 한국의 펜션과 비슷한데 가격은 펜션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발도르차 병원의 푸른 5월을 사진에 담고자 머무르는데 일주일 중 지금 4일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걸 장마라 부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국의 장마처럼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사진 찍기에 딱 안 좋을 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줬더니 숙소 주인이 매우 신기해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커피 문화,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 사랑은 각별하다고 소문이 나 있죠. 이탈리아에서의 커피는 곧 에스프레소를 의미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잔 이상도 마신다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호기심으로 마셔봤는데 마실수록 그 진하고 깊은 맛에 끌리더라고요. 에스프레소보다 더 진한 것이 정말 눈꽃만큼 나오는 리스트레토, 그리고 에스프레소 룽고, 우유를 넣은 라떼와 거품이 풍부한 카푸치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커피, 에스프레소는 가격도 참 착합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 가격이 파리에서는 대개 1유로에서 2유로 사이입니다. 우리 카페처럼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2유로 정도, 호텔의 커피숍에서도 3유로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바르는 카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바가 아니고요. 낮에 여행을 위해서 밖에 나가면 물론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그런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는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메리카노 한 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핸드드립하던 커피와 필터를 가져왔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 드리퍼와 수동 그라인더를 안 가져왔죠. 그런데 이곳의 커피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 보니 마트에 가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라인더나 로스팅된 커피, 필터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지난번 피렌체에서 전동 그라인더를 겨우 구했는데 이번에는 필터가 떨어졌습니다. 소도시를 중심으로 여행하다 보니 이 필터는 도무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모든 숙소에는 이 모카포트와 분쇄된 커피, 그리고 와인잔은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잔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위해 이번엔 모카포트를 이용한 아메리카노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준비물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로스팅된 커피, 전동 그라인더, 모카포트가 전부입니다. 아, 가스레인지. 이탈리아의 가스레인지에는 이상하게 아주 작은 소화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카포트를 사용하기 위한 화구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인덕션은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인덕션용 모카포트도 있다고 하네요. 우선 모카포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구조와 기능은 다른 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은 물을 넣는 용기, 그리고 중간은 커피를 채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은 커피가 추출되어 나오는 곳입니다. 물을 넣을 때는 맨 윗부분에 1인분, 2인분 계량을 해서 아랫부분에 넣으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룽고나 진한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으니 조금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커피와 물을 채운 다음 모카포트를 가스레인지에 올립니다. 물이 가열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맨 위쪽에서는 커피가 추출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스레인지의 불을 꺼줍니다. 그러면 맨 아랫부분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모두 위로 올라가면 에스프레소 커피의 추출이 끝납니다. 아직 용기가 뜨거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준비했다가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섞어내면 바로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처음 해본 모카포트를 이용한 에스프레소, 어렵지 않죠? 처음 해본 저도 성공했습니다. 궁하면 통하는 법, 오늘도 모카포트를 이용한 아메리카노 커피 만들기를 배워봤습니다.